여성들이 이 사회를 갖다 정확하게 운영하는 거야. 이 사회 속에는 내 가정도 있고, 내 처질도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은 사판이 될 수도 있고, 이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래요. 그래서 이판, 사판을 따지면 안 돼. 근데 너무 이판, 사판에 매이거든, 사람들이. 따지지 말고, 나는 운영하는 사람이다. 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자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실력 갖추면 돼. 그러면 다 풀려요. 그럼 내 가족들이 희생할 필요가 없어. 근데 처음부터 우리 가족들이 뭔가 모르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왜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저렇게 말과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걸 갖다 깊이 있게 연구해서 만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못 만져 있는 중이죠. 왜? 너 하나를 갖다가 깨치기 위해서 전부 다 성동격서로 옆구리를 갖다 치고 있는데, 너는 그걸 갖다 아직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연은. 이돼요? 그래서 내가 본문을 갖다 드게, 시간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들으라는 거죠. 내가 불평불만할 수 있으면 본문 하나 찾아 더 들어야 돼. 그럼 정확하게 내 성장한테 도움이 되죠. 내 하나가 어떻게 바랐으면요. 내 주위 환경이 다 그냥 장막 걷듯이 싹 걷어지고요. 좋은 환경만 정확하게 만들어내. 근데 요걸 갖다가 아주 처리할 게 있는데 아직까지 불평불만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딱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너한테 승부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만 딱안 하면 돼. 그러면 남편이 그 경제적인 거를 많이 못 해주면 그 와이프가 공부를 하면서 나름의 이제 그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바깥에서 그 돈을 또 같이 맞벌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님? 하라고 그러는 거죠. 사회 활동하라고 돈을 지금 조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지금 많이 갖다 주면요, 네가 밖에 안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라야지만 뭐 찾아서 밖에서 사회 실전 공부할 거거든요. 실전 공부시키려고 지금 자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넉넉하게 갖다 줄 때가 있었어요. 왜 자식들도 좀 어리고 그러니까 성장 발전시켜야 되니까 저 자연히 뭔가 좀 맞게끔 딱딱 들어와요. 근데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내 부족이 좀 양이 좀안 차거든. 안 차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내가 좀 밖에 나와서 좀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 해야지 네가 뭔가 밖에 나와서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일자리를 찾는다는 그 방편으로 해가지고 사회 나가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지금 할 거거든요. 그 공부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갈 그렇게 환경을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전 공부하러 나가는 거라. 40대는 실전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내 집안에 절대 애 키우도록 안 만드나 자연은.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모자라게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모자라게 들어오면서 이제 모자라니까 네가 밖에 나와서 돈 번다는 게 아니고 사회 활동하면서 사회 공부를 네가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내가 사회 활동해서 공부한다는 마음속으로 나가면요. 그 수입도 그만큼 들어오고 우리 가정이 또 넉넉하게 쓸수 있는 것도 분명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자연히 어렵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알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알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뭐냐면 밖에 나와서 지금 실전 공부 사회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가서 활동하시면 돼. 근데 이제 활동을 하려고 나갔는데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막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나가면 안 아파요. 지금 있어서 아픈 거라.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나가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면 시원해요.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하고 있으면 내 몸이 그렇게 안 아파.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어디 뭐 보험 활동을 하는 사람 봤잖아요. 왜 나오냐면 몸이 아팠거든요. 집에 있어서 몸이 지붕하게 아픈데 밖에 나가서 뭔가 사람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영어 활동하고 보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장사다 그러니까는 내 몸이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제자들 공부시키는 방법이에요.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플 때는 밖에서 나와서 에너지를 좀 받아라 에너지 좀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서로 에너지를 갖다 주고받고 있는 거죠. 시장에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보험회사에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신들을 만나면서 이 신이 갖다 어떤 신인지 내가 연구하면서 내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드는 중이라. 근데 신끼들 만나가지고 막 대화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아픈 몸이 싹 사라지거든. 근데 왜 아프게 났어요 신들이? 표적을 주는 거죠. 밖에 나가라고. 나가면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밖에서 좀 직장생활 하다가, 아, 이거 막 직장생활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온 순간 갑자기 그때 아팠던 게 그대로 재발하거든. 정확하게 아파가지고 내가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왜? 나가서 활동하라고, 사회 공부하라고 정확히 내보내요. 네가 이 사회 에너지, 그죠? 이 백성들이 피와 땀이 뭉친 에너지 갖다 네가 이만큼 먹고 성장했으면 이도 사회 나가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30%를 이 사회 어떻게 활동에 네가 좀 기회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 40대 되면요 분명히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요.
안 나가면 몸이 아파. 희한하게 몸이 아프다니까. 근데 나가면 몸이 안 아파. 그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정확하게. 동생이 이제 활동을 하려고 바깥에 그 뭐라도 배우려고 나갔는데 그 나간 곳이 그분이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소화를 못해서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가고 또 있거든요. 시도를.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불평불만 하니까 자연이 정확하게 영재비 나한테 고사났다고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저 시장이잖아요, 그죠? 시장에 있고 지금 보면 저 제약상가 있거든. 제약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떻게 장사를 지금 하는지 사회 활동하러 나온 사람들이요. 내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을 지금 많이 대하고 있다. 시장에서 장단 시금치를 팔든 콩나물 팔든 아니면 저 제약상가에서 옷이 많잖아요. 옷을 팔고 있던 전부 다 뭐냐면 신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면 절대 장사를 못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내 몸이 아프든. 아니면 남편을 갖다 실직을 시켜버리든 네가 가정에서 어떻게 머물지 못하고 밖에서 활동하도록 분명히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 정확하게 만들어내. 그러면 그 지하상에서 옷장사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신의 제자들로서 전부 다 사회 활동하고 사람 공부하라고 지금 내보낸 거야. 근데 전부 다 뭐라고 접근하냐면 돈 벌써 먹고 사는 걸로 접근하고 내 앞에는 손님을 갖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천대하고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으면서 내 사람을 갖다 사람을 대하는 공부하라고 지금 자리 내보냈는데 사람 공부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물건 하나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팔라고 이거 돈 벌어 먹고 살라고 상대를 딱 대하니까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상에 있는데 전부 다 왜 문을 그렇게 많이 닫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불쌍히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실전 공부를 한번 딱 가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넣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지금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뭘 맞이하냐면 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라. 저 사람은 이 물건 하나 팔아야 돼요. 그럼 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맨날 그거라. 근데 이걸 접을 수 있느냐? 절대 또 접을 수도 없어. 왜? 남편이 실직됐거든. 남편이 잘렸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 그 자식끼리는 뭐 돈이 필요하네. 나도 생활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 거라. 씀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장사를 갖다 절대 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밖에 나와서 사회 활동할 때는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갖다 공부시키려고 그 공부시키려고 지금 사회 활동을 시키는데 니는 물건 하나 팔려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자리 나한테 어떻게 딱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하나님 어디에 딱 보냈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데 보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평불만 있지 않냐? 남 탓하고 있지 않냐? 그걸 딱 어떻게 가는데 그 사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불평불만 지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한테 나를 정확하게 지금 보내놨거든. 그걸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실전생활을 갔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저 사람은 자기 공부하러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내가 익히려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살려 나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불평불만한 중이라. 요걸 지금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 그 가게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요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럼 내가 사회 진출할 때는 어떤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샘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 시장이 많잖아요. 그죠? 뭐 할매도 있고 뭐 그냥 아줌마도 있고 장사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 장사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손님 어떻게 보대요? 얼마치 쇼파예요? 뭐 그거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내가 신이고 내 앞에 어떤 신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신을 갖다 내가 어떻게 내가 바르게 맞이할까 어떻게 대할까 사람을 대할 때는 대할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친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오자마자 뭐 얼마치 드릴까요? 그냥 검은 봉지 먼저 내가지고 안 사면 어떻게 돼? 짜증 지대로 나는 거라. 짜증 지대로 내가지고 이 시장마다도 굉장히 전국의 5대 시장이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뭐 하우스 같은 거 만들었죠. 비 오면 안 세게끔 만들었죠. 오만 장식을 지금 다 해놨죠. 옆에다 지금 뭐 했냐면 다 헐어가지고 그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 보상 다 해줘가지고 지금 뭐 했냐면 지금 어떤 뭐 주차장을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가게를 전부 다 줘놨어요. 그럼 시 돈으로 전부 다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인성교육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교육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전부 다 뭐냐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변성을 위해 가지고 건물도 올리고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옆에 공원도 조금 만들어놓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변화를 준다 해가지고 이 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 왔던 사람들이 더 찾아오느냐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시장에 갈 때는 어떤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많은 주부들이 집에 있다가 나중에 되면 저녁에 나중에 시장에 한번 가볼까? 전날에 남편하고 좀 싸우고 스트레스 엄청 쌓였는데 시장에 가면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 에너지 받으러 온 거라. 그러면은 내가 뭐 과일을 사러 가든 내가 시금치를 사러 가든 간에 주인장이 나를 맞이하는 게 내가 어제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내를 맞이하는 게 엄청나게 친절하고 막 나를 대하고 기분 좋게 되었을 때 내 에너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막 돌아가죠.
그러면 다음에 그 집에 뭐 내가 콩나물 사러 갈까요 안 갈까요? 쫙 가게 가죠. 그럼 장사는 스스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그냥 돈벌이 진짜 수단으로 다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물건 하나 팔라고 전부 다 그렇게 예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옆에 좀 물줄 내가지고 좀 더 건물을 세워가지고 변화를 엄청나게 좀 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에너지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따뜻이 맞이하지 않고 가족처럼 나한테 어떤 정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시장을 두 번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시장이 안 오고 좀 더 뭐 하대요? 이거 시장에 가봐야 옛날 시장 같지 않더라. 뭐 에너지도 안 돌아가대. 재미도 없더라 하면서 좀 더 뭐 하냐면 인터넷 주문 다 하는 거야. 갓김치 어디 시켜먹어요? 시장에 시켜먹어요? 아니요. 갓김치 사러 같은 말 하면 나를 인상 빡 치면서 막, 어?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저 여수 있잖아, 여수. 여수 인터넷 딱 들어가, 여수 갓김치 딱 치면요. 갓김치 쫙 나와, 그냥. 거기서 내가 딱 봤을 때 좀 이쁜 주인이 있으면 거기다 클릭하면 돼.